네, 한투증권 박재영 차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투자증권 벤키스 그리고 금요일에 나오는 송경제에 나오는 박재영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결국 여기서 그 말씀을 네. 하시는구나. 저희 네. 그 제가 아침에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 있어요. 손에 잡히는 경제. 거기에 박재영 차장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금요일날 뭐 3프로TV에서 다 한 내용 사실은 뭐 재탕하는 겁니다. 그렇긴 한데 거기에서도 이제 주식 시황 궁금해하시는 분들 좀 계셔서 도와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매주 나가는지는 아직은 네. 모릅니다. 오늘 처음 했는데 잘하면 계속하고요. 어디나 그렇지만 못하면 바뀝니다. 예. 연락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무슨 연락이요? 이렇게 해서 여기 나오시냐고 연락을 꽤 많이 받았습니다. 그거 듣는 분들이랑 많이 친하시구나요? 그런가 봐요. 여기 이미 나오시면 뭐 대부분 다 네. 여기 3프로 나왔을 때는 제주도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제주도에서 예. 아니, 모르는 사람인데 저희가 회사. 로컬에서 좀 강합니다. 네. 해외 동포들도 많이 들으시고요. 네. 자, 오늘은 이렇게 웃고 떠들 분위기는 아니에요. 아시죠? 그렇죠. 분위기가 좀 좋지 않았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뭐 하락했는데 뭐 표면적으로는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네. 이런 거였지만 지금 14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까지 두 달 만에 왔거든요. 예, 3월 19일이 저점이었는데 네. 3월 19일 이후 지금 5월 22일 한 두 달 만에 400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코스닥은 네. 더 많이 올랐고요. 예, 예. 예, 그런 거 보면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올 때도 됐다라고 보이고요. 오늘 코스피가 28포인트 하락하고 코스닥이 7포인트 하락해서 코스피는 1970포인트, 코스닥은 708포인트의 장을 마감을 했는데 양대지수 모두 1% 이상씩 하락을 했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코스피 시장에서는 4,600억, 4,500억 순매도했고요. 역시 개인의 자금의 끝은 어딘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개인은 열심히 사고 있습니다. 오늘도 개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9,300억 순매수했고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300억, 1,400억 팔아서요. 네. 여기 코스닥에서도 개인이 2,800억 순 매수했습니다. 이분 이 개인이 사는 이 돈은 네. 주식 안 살 때는 어디 있던 돈이었을까요? 부동산에 있었죠. 그럼 집이나 땅이나 건물 팔아서 사시는 분이라는 뜻인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때는 이제 건물을 사기 위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냈고 네. 지금은 주식을 사기 위해서 주식담보대출을 그 이 돈 대출받은 돈인 것 그럴 같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이제 신용잔고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그래. 상황이고요. 그래서? 네. 그래도 대출도 많이도 안 해주잖아요. 즉 뭐 1억 원어치 주식 사는데 1억 빌려주지는 않잖아요. 그렇지 뭐? 않습니다. 빌려줘요? 그럼요. 1억 사면 돈 없어도 1억 주식 살 수 있어요? 아니죠. 1억이 있으면 네. 1억보다 더 많이 살 수 있습니다. 그건 저도 알죠. 네네.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어딘가에는 돈이 있다 나온 돈인데 네네. 계속 나오니까 야, 이 돈이 어디 있었을까? 만약 주식시장 아니었으면 이 돈 어디로 갔을까? 하는 뭐 부동산에 들죠. 갔다가 비트코인에 갔다가 뭐 네.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했겠죠. 네. 그렇군요. 어리석은 질문이었다는 뜻이었고요. 예. 네. 그래서 오늘 시장을 좀 정리. 오늘 원 달러 환율은 6원 상승해서요. 1,237원 네 마감을 했고요. 오늘 표면적으로 보면 2000선에 대한 부담도 있었고 미중 무역 갈등 어제 이제 오늘 양회 어제 오후였죠. 어제 오후 3시에 양회가 개시됐는데요. 네. 리커창 총리가 정부 공작 보고를 하면서 성장률에 대한 제시를 안 했습니다. 이거는 예상을 했었거든요. 지금 어떻게 될지 본인들도 모를 테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6.8%가 나왔는데 좋게 나올 리 없는데 굳이 그렇죠. 발표해서 뭐 긁어부스러는 낼 필요 있겠느냐라고 우리가 알고는 있었지만 네. 그래도 발표 안 하니까 뭔가 찝찝하다. 그렇게 안 좋냐라고 시장은 이야기를 했고요. 중국이 홍콩에 대한 새로운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한다라는 발표를 하면서 오늘 홍콩 증시가 급락을 했거든요. 국가보안법. 이건 뭔가 강력 대처. 그렇죠. 하겠다. 네. 네. 어떤 소요 사태든 혹은 어떤 네. 요구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반발을 했고. 예. 홍콩 이제 작년에 이제 무역 전쟁의 어떤 레버리지 지렛대 역할을 했던 게 홍콩 사태였거든요. 홍콩 뭐 민주화법인가요? 뭐 미국에서 그런 거 제정하고 그러면서
서로 막 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미중 무역 갈등이 좀 심해질 수 있겠구나. 네. 이제 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어제 미국 상원에서 외국 기업 보유 책임법이라는 것이 통과가 되면서 이제 전면적이 아닌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싸우는 양상이 벌써 이제 시작됐다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은 홍콩 괴롭히면서 미국 이거 잘 봐라. 이거 사실상 니네 괴롭히는 거야. 이런 얘기고. 그렇죠. 미국은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을 괴롭히면서 잡아. 얘 너희들 때문에 얘 혼나는 거야. 지금 이제 그 얘기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 양회에서는 실업률을 6%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게 성장률은 제시를 안 했고요. 실업률은 6%를 제시를 하면서 작년에 5.5%였거든요. 예. 조금 더 실업률이 높아질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을 했고 재정 적자도 GDP의 3.6%, 작년에 2.8%였습니다. 조금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말미에 1단계 무역 협상을 철저히 이행하겠다라고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대만 독립에 대해서 결단코 반대한다. 이것도 뭐 사실 대만이 지금 TSMC 이런 거 보면 미국 쪽으로 붙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쪽에도 좀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고요. 아까 잠시 말씀해드렸는데 어제 미국 상원에서 외국 기업 보유 책임법 이게 통과됐다. 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랬고요. 중국 기업 그러니까 그러니까 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루이싱커피라는 네. 중국의 스타벅스를 지향하는 근데 회계부정 이슈가 있어서 지금 곧 뭐 상장 폐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미국 어제 상원에서 외국 기업은 자국 정부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고 개인 기업이니까 정부가 기업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통제 받는다는 걸 거꾸로 미국이 증명을 해서 왜 자꾸 저 중국 정부의 스파이 노릇하니라고 하는 건 말이 되는데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 정부의 스파이가 아님을 스스로 아닌 걸 어떻게 증명해요? 아닌 걸 어떻게 증명하지? 그냥 싫은 걸 수도 있고. 그리고 3년 연속 미국 회계감독위원회 감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 네. 거래는 중단된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예. 이게 뭐 직접적으로 중국 너희야라고는 이야기를 안 했지만 뭐 언론 보도에 의하면 해당 기업 224곳 중에 113곳이 중국 또는 홍콩 네. 중국계 기업이다. 뭐 대놓고 중국이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중국 기업들 뭐 루이싱커피라든지 아이치라든지 이런 쪽 지금 겨냥을 한 거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고 우리가 수틀리면 중국 기업들은 언제든지 우리 미국 증시에서 빼서 버릴 수 있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네. 조심해라. 그래서 그러니까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네요 보니까. 네. 이러자마자 이제 중국의 대표적인 인터넷 기업이죠 바이두가 나스닥 자진 상폐 하겠다. 참 이분들도 감정적이야.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진 상폐한 후에 중국 주변 증시로 이전을 검토하겠다. 뭐 홍콩이나 이런 쪽으로 네. 가겠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나섰고, 뭐 물론 이게 뭐 즉각적으로 상폐하겠다라는 뜻은 검토를 하겠다라는 이야기지만 굉장히 뭐 즉각적인 반응 이런 것들이 나왔다라는 것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웠다. 어제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중국의 IT 주들이 조금 흔들렸거든요. 예. 그래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왜 중국 기업은 미국에 굳이 상장을 해서 자기네 기업에 자기 중국에 상장을 하면 되지 굳이 거기에 들어가려고? 그 좋은 의문인데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자금이 다 몰리고요. 네. 그래서 IPO 할 때 돈을 한 방에 땡길 수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자체도 굉장히 높은 시장이고, 예. 그래서 뭐 자금 모으기도 굉장히 좋고, 뭐 미국 기업 왜 나스닥 같은 게 왜 쓸데없이 중국에도 자꾸 데리고 오려고 하느냐? 중국 기업이 성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나스닥도 나스닥 좋으라고 중국 기업들 데리고 왔다는 거잖아요. 네. 예. 자기네들 시가총액도 커지고 나스닥에 투자하는 미국 기업들이 뭐 알리바바나 이런데 투자를 해서 걔들이 돈을 벌어서 주가가 올라가면. 그 사람들이 돈을 같이 버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함께 성장을 공유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서로 윈윈인데 네. 이렇게 서로 싸우면 서로 안 좋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는 그러면 중간에서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을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서 만약 보면 네.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 주식을 갖고 있는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네. 야 저거 언제 상장 폐지될지도 모르네. 그들이 죽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 나 저거 안 갖고 있어야 되겠다 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팔 거고 네. 펀더멘털 대비 주가가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러면? 굉장히 그 수급만으로? 안 좋겠죠. 네.
그러면 그거는 담아야 되는 건 아닌가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홍콩 증시로 가든 어디로 가든 갈 텐데요, 그렇죠? 네. 가면 제자리 찾아 올라오지 않을까요? 그냥 얼핏 드는 생각인데. 그렇게 생각을 해서 무역 전쟁을 초창기에 우리가 되게 안일하게 대처를 했죠. 아, 미국과 중국이 싸움이 금방 끝날 거야. 네. 왜냐하면 그때는 서로 경제적으로 그 서로 안 좋은 거를 하진 길게 가진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초창기에 무역전쟁 초창기에 주식시장에 계신 분들은 무슨 일이 벌어져도 다 일단은 괜찮다고 그렇죠. 말하고 아. 시작하죠. 왜냐하면 낙관적 편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있으니까. 네, 그래서 주식은 다 괜찮을 거야 그렇게 했는데 뚜껑 열고 보니까 미국과 중국이 계속 싸우더라는 거죠. 결국 이렇게 되다 보면 사실 중국 기업들이 문제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회계가 깨끗하지 않거든요. 네. 그런 기업들을 정화한다는 의미에서는 괜찮은데 만약에 서로 싸우면서 앞서 있었던 그 너희가 자국 정부에 통제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해봐. 이걸로 가지고 그냥 뭐 그런 기업들을 이유 없이 때릴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정치적으로 길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증명하지 않으면 죄인임을 일단 디폴트로 우리가 생각하겠다는 거니까 네. 이게 이제 귀에 걸면 귀걸이, 네.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네. 뜻인데. 그래서 정치적으로 계속 괴롭힌다라고 한다면 이게 언제 좋아질 수 있을지 모르는 거죠. 그러게요. 원래 중국 기업들이 미국 증시에 상장하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도 중국은 중국에서 상장하고 중국에서 사업하면 그 돈 중국에서 못 빼잖아요. 그런데 미국에 상장하고 있으면 일단은 거래 자체가 미국 돈으로 거래되니까 거기서 미국 돈 빼기도 쉽고 즉 자금 빼기도 쉽고 설마 미국에 상장한 기업인데 즉 중국은 아직도 사회주의니까 네. 중국 정부가 저 기업 손 좀 보자 그럼 손 보잖아요. 그런데 미국에 상장된 기업이면 다른 투자자들도 있고 하니 쉽게 손 보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아마 했을 텐데 이조차도 서로 갈등과 분쟁의 대상이 되네요. 예. 자 오늘은 잠시 후에는 중국 양회에서 무슨 얘기 있었는지는 좀 더 자세히 들을 거니까 그 정도로 하고 다음 주에는 무슨 좀 이슈들이 좀 있습니까? 5월 28일에 금통위가 있습니다. 아 목요일에? 네. 금리 내릴 것 같아요? 아니면 그대로 둘 것 같아요? 일단은 내려야 된다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내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뭐 시장을 받치기 위해서 지금 금통위원들이 두 명이 바뀌었습니다. 조동철 신인석 위원이 퇴임을 하셨는데요. 예. 이분들이 4월 달에 금리 내려야 된다고 주장하셨던 두 분이에요. 대표적인 비둘기파죠. 네. 그래서 예. 근데 퇴임을 하셨기 때문에 물론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 어떤 성향이라는 거는 이제 겪어봐야 알겠지만 뭐 매파적이다라고 이야기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내릴지 안 내릴지는 모르는 상황인데 지금 금리를 내려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쪽은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그 특수목적기구 해서 채권 막 투기 등급까지 사준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제가 오늘 제 동기랑 점심 그러니까 채권 발행하는 쪽에 이제 동기랑 점심을 먹었는데 A마이너스 등급도 1000개 모집하는데 20개도 안 수요가 없다고 뭐 그러더라고요. 회사채는. 그런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금리를 지금 빨리 내려서 이런 쪽 안정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생각도 사실 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특수목적기구 회사채 안정 이런 쪽에 채권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금리를 내려서 시너지를 좀 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반대편 입장에서는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다. 네. 정부 정책이 이제 부동산 가격을 잡는 건데 좀 내리는가 싶더니 이제 다시 올라가는데 금리를 내려버리면 이게 부동산 가격이 확 올라갈 수 있다. 여기다가 재난 지원금을 지금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효과를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 효과가 경기를 좀 부양해주면 굳이 금리를 내릴 필요 있겠느냐 뭐 이런 목소리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 사실 잘 모르는 건데 저는 지금 75BP잖아요 대한민국이 0.75? 예. 그렇죠. 0.75고 미국은 제로인데 아직까지는 차이가 좀 있으니까 한 번 더 내려? 한 번 더 내려서 예. 왜냐하면 이게 타이밍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좀 늦으면 효과가 반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지금 물 들어올 때 노 젓는 게 다른 데도 지금 다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시장에서는 내리는 걸로 보는 분들이 많긴 하더군요. 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절반 뭐 반반? 반반 정도예요? 네, 반반 정도. 월요일 날 되면 그 설문 조사를 합니다. 월요일 날 설문 조사 결과 시장에서 나오면. 어떻게 보는지 네네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조금 늦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말씀하신 그렇죠. 대로 이미 늦었으니 뭐 지금 0.5로 내려봐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한 단계 내리는 거 가지고 별 도움 안 된다면 사실은 두 단계 0.5나 네. 0.75나 바로 충격적으로 내리는 게 이제 딱 한 번 쓸 수 있는 정책 카드인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서 네네네. 우리 이제 그럼 제로 금리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때, 0.75니까 그때 썼죠. 4월 예. 3월 달에 두, 미국 내리고 그다음에 그렇죠. 바로 그럴 때 이제 두 계단 내릴 거 한 번 썼고 지금 네. 0.75니까 네. 사실은 제대로 된 카드는 한 번 더 쓸 수 있는 거라고요. 그렇죠. 0.75니까 0.25로 내리든가 네. 제로로 내리든가. 네. 그런데 아마 미국도 제로인데 우리도 제로로 내리면 뭔가 문제 있을 거라고 못 생각해서 못할 것 같다면 0.25로 내리는 한 번만 남은 건데 그 카드 다 쓰고 나면 한국은행은 주머니에 이제 총알 하나도 없는 건데 그거 지금 쓸까 하는 생각은. 아 근데 또 생각하기에 또 다른 건데. 네. 뭐 다른 신흥국들도 양적 완화를 하는 국가들이 있거든요. 자기가 채권 발행해서 자기가 이제 사주는 그런 국가들이 있지만 한국은 아직 그렇게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하고 있는데 그럼 뭐 대한민국 정도의 재정이고 신용도고 그러면 외환 보유고고 하면 그렇게 못할 이유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이제 뭐 정부라든지 한국은행이 결정할 몫인데 그 정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애널리스트 전략 하시는 분들도 좀 예. 있습니다. 저희 조금 전에 보여드린 이 토론은 아마 한국은행 금통위가 그래서 이런 토론들을 하고 있을 것이다. 비둘기파는 우리 저 박재영 차장님처럼 그런 근거로 내리자고 할 것이고 또 일부 매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것이다. 그러니 다음 주 목요일에 아주 재미있는 이벤트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 전해주셨어요. 박재영 차장님 주말에 잘 쉬시고요. 네. 예, 월요일에 또 즐겁게 뵙겠습니다. 네, 월요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투증권 이영업부의 박재영 차장님이었습니다.